참나무 훈제 삼겹살, 어묵 볶음김밥, 파김치, 머스타드 소스, 쌈장, 어리굴젓, 고추랑 야채. 그럼 오늘 먹방 시작하겠습니다. 고우! 자, 동삼겹. 머스타드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와, 정말 맛있어요. 파김치. 오, 김밥 왜 이래? 김밥 터졌어요. 아. 청양고추. 죽이네. 어리굴젓에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.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반칙 아닌가요? 미안해요. 어리굴젓 먹으면 무조건 맛있죠. 오늘 김밥이 터진 게 좀 아쉽네요. 김밥에도 어리굴젓. 여러분, 김밥 드실 때 어리굴젓 이렇게 딱 하나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와, 진짜 기가 막힙니다. 너무 행복해요. 쌈장을 발라서. 제가 이 파김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저는 보통 배추김치 안 먹고 파김치를 먹습니다. 와. 김밥이 다 터지려고 그래요. 안 돼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파김치를 싹 돌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역시 김밥은 썰어 먹으면 안 돼요.
이번에는 제가 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쌈을 싸서 하나 먹어볼게요. 두툼하게 딱 고기 올리고 어리굴젓 딱 완성. 너무 큰데?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쿨피스예요. 쿨피스. 제가 또 입맛이 좀 애기 입맛이 있어가지고 쿨피스 이런 걸 좋아해요. 오늘은 이렇게 통삼겹과 김밥, 김밥 어묵 볶음 김밥이거든요. 이마트에서 사왔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밥이에요. 매콤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. 근데 오늘 좀 터져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어리굴젓. 와, 뭐 어리굴젓은 뭐
반칙이죠.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냥 밥에만 쌀밥에만 먹어도 입이 왜 경켜. 쌀밥에만 먹어도 맛있는 거라서 지금 너무 맛있는 걸 먹었더니 막 입이 막 꼬이네요. 말이 꼬여요. 그리고 파김치. 와, 뭐 말해 뭐합니까? 뭐 삼겹에 파김치 같이 먹으면 뭐 아유 그냥 뭐 네 아시잖아요. 그리고 근데 김밥에 이 통삼겹 조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 처음 해보는 시도인데 괜찮아요. 단무지도 막 씹히면서 그냥 밥을 먹는 것보다 뭔가 간이 돼 있는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훨씬 더 맛있었어요. 고소하면서.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!